뒤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은 성남시 도촌동 땅을 차명 투자해 장고 증명 등을 위조한 후 대출 제한을 회피하려 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성남시 중원구는 차명 투자를 한 최 씨에게 무려 27억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놓고 취득세 1억 3,676만 원 등의 증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법원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최 씨가 지난해 8월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가처분수취소 소송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줘버렸다. 차명투자로 세금 탈루를 한 죄를 지은 건 맞은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중원구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 결과에 중원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무부의 항소 제기 지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이 누구인가? 한동훈이 아닌가? 그런데 법무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문제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27억 3천여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또한 최 씨가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다. 뿐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은 불법 요양병원을 동업자들과 운영했는데 동업자 모두는 유죄가 확정되었다. 하지만 최 씨는 동업자들이 유죄가 확정되고 3년 넘게 지나서야 재판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도 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되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그 무죄의 이유가 최 씨가 동업자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검찰은 최 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무려 2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아내고도 2심에 적극 증명을 하지 못했을까? 그 증거를 증명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하지 않은 것인가? 이로 인해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 씨에 대한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부동산 압류도 해제했다. 최 씨가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에 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강제집행 면탈과 관련된 죄를 묻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 씨의 강제집행 면탈과 함께 농지 불법 취득 의혹 역시 불송치 결정이 날 전망이다. 끝으로 최 씨가 연루된 양평공공지구 개발 특혜 의혹도 경찰은 검찰로 불송치하였다. 결국 윤석열 장모 최 씨에 대한 모든 사건들은 이렇게 면탈되어 어쩌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법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 반드시 주머니 속 송곳처럼 튀어나온다. 때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은 지인으로부터 아주 큰 건을 소개받는다. 바로 정대택 씨 사건이다. 최은순은 당시 정대택 씨와 동업을 제안하고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수익이 53억 원가량 발생하자 정대택 씨를 형사 고소하고 독식해버렸다. 최은순은 정대택 씨와의 균등 약정서 체결을 작성했던 법무사 백윤복 씨에게 정대택 씨를 형사 고소하기 위해 모해 위증을 교사한다. 최은순은 모해 위증의 대가로 백윤복 법무사에게 13억가량을 주기로 약속하고 수차례에 걸쳐 6억 상당의 거액과 당시 김건희가 기거했던 대단 아파트를 주었다. 최은순은 균등 약정서에 3자 직인이 찍혀 있어 법무사 백운복을 매수하여 도장을 모두 지우기로 한다. 즉 문서 위조를 한 것이다. 그렇게 위조된 약정서와 백운복 씨의 모해 위증으로 정대택 씨는 법적 처벌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까지 해야만 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이 당시 백운복 법무사에게 위증의 대가로 돈을 주었다고 본인 입으로 스스로 실토하는 충격적인 녹취를 공개한다. 증거가 진실이다. 여보세요? 나 저 여기 명신내 왔어. 저 그걸 끊어. 내가 나갔다가 내가 지금 누구 만나기로 해놓고 지금 여기서 저기 내가 여기서 거쳐서 이렇게 가려고 지금 그렇게 해놓고 왔으니까 거기 갔다가 내가 거기서 본일 보고 전화할게. 그러니까
이 증거라는 걸 아주 환장을 하겠어. 증거가 아주 반대로. 그래서 이 새끼 입혀라 막내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랬더니 돈을 또 꺼달라 그래서 1억 5천, 5천, 어? 그리고도 또 대퇴기하고 그거 할까봐 내가 엄마한테 1억 줄게 했거든. 어? 이건 원장님도 모르는 거야. 내가 1억 줄게 했거든. 이 새끼 그것도 맞아 그러고 나중에 논문이, 응? 거기서, 뭐야, 어? 싹 그거 해버리더니 나중에 명신인가 가져가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러마. 마지막에 최은수는 명신이가 가져간 것도 라고 발언했다. 당시 김건희의 이름은 김명신이었다. 김건희는 법무사 백운복 씨를 회유하기 위해 1억을 들고 갔다고 자인한 것이다. 김건희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1억을 들고 법무사를 찾아간 것을 시인하기도 했다. 네. 네, 그땐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그 사건에 개입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집이 내 집인데 네. 그거를 백법무사가 자기한테 등기를 옮겨갔는데 네. 계속 대출이 내 이름으로서 빠져나갔다니까 대출금을 안 가져간 거야. 은행에서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 집 대출이니까 자기가 이제 대출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짜증내지. 아, 왜 자꾸 내 통장에 자꾸 돈이 빠져나가냐고 이거 빨리 가져가라고 하라고 그 아저씨한테. 이제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지금 이렇게까지 약간 좀 뭐 어? 좀 사이가 불편하다 그래서 아 그럼 나한테 그러면 뭐 화해시키면 되는 거야? 해가지고 내가 그럼 어? 뭐 어떻게 된 건데 해서 어쩌저쩌 막 그래가지고 내가 1억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누구의 말이 맞을까? 내가 1억 줄게 했거든. 이 새끼 그것도 맞아 그러고 나중에 논문이 거기서 뭐야 어? 싹 그거 해버리더니 나중에 명신인가 가져가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러마. 본 녹취는 합법적으로 입수하였다. 유조 변조된 약정서로 검찰은 총 5번이나 정대태 씨를 기소하고 무려 13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법원은 징역 3년에 벌금 1천만 원을 판결했다. 정대태 씨는 그렇게 3년간 징역을 살아야만 했다. 정대태, 그는 20년간 윤석열의 장모 최현순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그가 믿는 건 오로지 진실은 끝내 이긴다란 대명제이다. 진실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열린공감TV는 오로지 증거로 말한다. 진실은 주장이 아니다. 진실은 증거다.